오케이, 아시아프입니다. 자, 이렇게 LED도 끌 수 있고 켤 수 있는 이런 거, 펜까지 덤비고 돌리면 펜 딱딱 하면 펜이 켜지고 꺼지는, 야, 조종기 좋은 거예요. 둠보 조종기, 둠보 조종기 아니면 ZD레이싱인데 ZD 조종기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. 자, 이거 이제 테스트 할게요. 잠시만요, 내려갈까요? 자, LED 나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에도 나오고 뒤 나오고, 아빠맥스 검색하시면 뭐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. 아빠맥스 지금 바로 아빠맥스 검색하시고요. 자, 지금 살짝 한번 해볼게요. 자, 걸어갑시다. 이렇게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실내에서 할 때는 LED가 정말 이쁘죠. 이렇게 이뻐요. 근데 이렇게 살짝 하시고, 오우, 잘 달리죠? 자, 멀리 거 가볼까요, 멀리? 우와, 멀리 가죠? 달려올 때 저 정면 보세요. 자, 브레이크가,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습니까? 야, 야광 바디 핀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궁금한 있으면 또 아시겠지만 문의하시고요. 자, 여기 샘님 테스트도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충분합니다. 우리께서는 또 특별히 아드님 선물이라고 그죠? 이렇게 옵션도 하셨어요. 앞쪽과 뒤쪽 옵션 하셨고요. 자, 뒤쪽 오셨고, 이왕이면 하나 좀 앞에 좀 볼까요? 자, 차체가 조금 낮게 돼 있어요. 얘가 레이싱 타입으로. 근데 너무 낮다 보니까 저기다가 케이블 타입을 묶었고요. 기본적인 기본도 있지만 이건 케이블 타입도 묶었어요. 나중에 또 묶으면 더 굉장히 잘 되죠. 방수 레드 박스, 방수 서버, 방수 변속기, 방수 모터의 펜. 아까 말씀드렸죠, 펜 꺼질 수 있어요. 딱딱딱 하면은, 자, 꺼지고요. 그렇죠? 올리면 탁탁 키면 켜지고. 야, 신기하다 보니까. LED도 껐다 켤 수 있고요. 자, 너무 좋습니다. 아빠맥스, 삐삐 꽂아야죠. 사용할 때는 삐삐 꽂이고요. 변속기 믿고 왔는데 배터리 없으면 수술 멈출 거예요. 아빠맥스 정말 좋은 차니까요. 검색 한번 하시고, 아빠맥스 검색하세요.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, 자, 핸드폰 010-5303-197로 전화 주실 겁니다. 맥스 아빠맥스, 예, 짱입니다.